자, 오늘 주제 방귀. 방귀는 놀라지 마세요. 모든 사람이 낍니다. 100%? 저도 끼고, 여러분도 끼고, 다 낍니다. 하지만 말할 수 없어요. 왜냐? 부끄러우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말 못할 고민 이 영상 한편으로 싹 날려버릴 수 있게 정말 우주에 있는 모든 방귀에 대한 궁금증을 모아 모아서 한 번에 팩트체크 해드리고요. 두 번째로 저도 소화기 내과 의사로서 제가 방귀에 대해서 환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 방귀의 특징이 시원한 거 아니겠습니까? 시원하게 전부 다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전국에 계신 뽕뽕이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운동한 내과의 스탁딩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너무 자주 끼는데 괜찮냐? 너무 냄새가 심한데 괜찮냐? 그다음에 방귀 참으면 혈액으로 독이 들어간다. 아니면 뭐큰 병이 된다. 뭐 암이 된다. 이런 걱정이 또 있고요. 그다음에 방귀가 변하는 게 이게 대장암의 어떤 증상이 아니냐? 그런 걱정하신 분들 많고,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방귀를 줄일 수 있는 음식은 뭐가 있냐, 요렇게 많이 궁금해 하시고, 오늘은 요네 가지 질문을 위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트림은 모든 사람이 하는 정상적인 반응, 즉 의학적으로 생리 현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 먹을 때 공기를 같이 삼키기 때문에 하루에 20회 정도 트림을 하게 되는데, 당연히 방귀도 똑같겠죠. 이거는 더더욱 생리현상이고, 하루에 평균 10번에 25번 트림하고 거의 비슷하죠. 누구나 방귀를 낍니다. 이게 대부분이 뭐 장내에서 음식이 부패 발효돼서 생긴 가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방귀 역시 트림처럼 뭐 트림만큼은 아니어도 삼킨 공기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게 맞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가스의 구성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딱그 삼킨 공기가 뭐몇 프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방귀가 적게 나올 때가 있고 많이 나올 때가 있는데, 이렇게 많이 나오는 큰 방귀는 주로 식후 1시간에 많았다고 해요. 그리고 여러분, 방귀 10회에서 25회 끼는 그 부분의 3분의 1이 심지어 자면서 우리도 모르게 낀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략 8시간 정도를 잔다고 보면, 자거나 깨어 있거나 상관없이 평균적으로 한두 시간에 한번 정도는 누구나 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편이 한 시간에 한 번씩 방귀를 계속 끼는데, 이거 정상이냐? 자면서도 계속 낀다. 이거 정상이냐? 네, 정상입니다. 저도 오늘 방귀 영상 촬영하는 시간이 한 시간 정도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한 시간 안에 평균적으로 한번 정도는 낄수 있겠죠? 그만큼 누구나 다 끼는 거기 때문에 안심하라는 뜻으로 제 이미지를 희생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방귀가 트림하고 결정적으로 다른 게 뭐냐면, 우리가 트림은 그게 너무 많이 나와서 불편하면 그거를 병으로 규정해요. 트림장애라는 병이 있습니다. 하지만 방귀는 많이 한다고 해서 질병으로 규정할 수 있는 상태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스가 배 안에 차 있는데 안 나와서 가스 제거제를 쓰거나 이런 식으로 렉탈 튜브를 꽂아서 가스를 빼내는 일이 있어도 가스가 너무 많이 나오는 사람한테 가스 제거제를 쓰진 않거든요. 그리고 맹장 수술하면 항상 선생님이 가스가 나오는지 체크를 하시죠. 그만큼 방귀가 나오는 거는 건강하다는 신호예요. 다만 가스가 차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귀를 못 끼는, 그래서 배가 땡겨서 불편한 사람을 기능성 복부 팽만간 팽창증후군이라는 병으로 규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방귀를 많이 끼는 병은 없다는 거.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가스 관련해서 의학 용어가 많이 나올 건데, 이런 가스 관련 증상에 관련된 용어가 네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팽만감. 주로 상복부에 가스가 차는 느낌을 팽만감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복부 팽창. 팽만이 아니고 팽창은 이제 이런 가스 때문에 배가 땡기는 느낌을 팽창이라고 해요. 그리고 고창이라고 있습니다. 고창은 주로 아랫배, 거의 항문 바로 위에 직장에 가스가 차 있는, 즉 소위 말해서 방귀 마려운 상황, 요 상황을 고창이라고 해요. 자, 고창이라는 용어는 오늘 영상 내내 하루 종일 나올 거니까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방귀 마려운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가스가 나오는 거, 이제 그게 가스 배출, 바로 방귀죠. 요렇게 네 가지 정도가 가스 관련 증상 용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걱정, 냄새부터 볼게요. 자, 방귀 냄새는 단백질이나 지방을 장내 세균이 분해하면서 생기는 황화수소, 스카톨, 인돌, 진짜 방귀의 1%도 안 되는 이런 애들 때문에 이제 방귀 냄새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황화수소가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황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황화수소가 많이 만들어지겠죠. 그게 브로콜리, 아몬드, 육류, 유제품, 달걀, 흰자입니다. 이런 거 많이 먹으면 방귀 냄새가 더 독해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성분들 생리 시작하기 전에 질 주변에 세균총이 바뀌면서 냄새가 독해질 수 있다고 해요. 그 다음에 뭐 기본적으로 변비. 변비는 방귀가 이렇게 장을 따라서 쭉 내려갈 때 변비 환자들은 이렇게 가스가 나가는 출구에 변이 차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가스들이 밖으로 나가면서 요 똥향을 머금고 나가겠죠.
그래서 당연히 변비가 있는 분들은 냄새가 독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냄새 지독하신 분들, 수치로 만든 쿠션이 황화수소, 즉 유황가스의 90% 이상을 흡수해서 방귀 냄새를 없앨 수 있다는 이런 논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무실에서 주로 앉아서 생활하시면서 방귀 냄새가 고민인 분들은 저런 숯방석을 이용해 볼수 있다는 거. 자, 두 번째 고민. 방귀 횟수가 너무 잦아서 고민이다. 자, 이거 제가 꼭 오늘 영상에서 10번, 20번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방귀는 많이 끼는 게 절대 병이 아닙니다. 방귀를 적게 끼는 게 병이에요. 그래서 방귀가 많이 나오는 게 병이 아니라는 걸 전제를 하고 이 영상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방귀 횟수가 많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첫 번째 공기를 많이 삼키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방귀 횟수가 너무 잦아서 고민인 분들은 식사를 천천히 하시고, 껌이나 탄산, 빨대 사용을 자제하시고, 한숨 쉬는 것도 공기 삼킴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한숨도 되도록이면 자제하시는 게 좋아요. 두 번째로 장이 과민하신 분들, 특히 우리가 서점이나 도서관 가서 책 고를 때막 이게 신경을 쓰면서 집중을 하면 그 조용해야 될 도서관에서 방귀가 너무 많이 나와서 힘들었던 경험 해보셨던 분들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책을 고를 때 굉장히 집중을 하기 때문에 신경이 예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교감 신경이 항진되면서 장 과민성이 늘어나면서 방귀가 잦아집니다. 그래서 방귀 낀 놈이 성내는 게 아니라 성을 못 내고 마음속으로 참고 지내는 성격의 소유자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장이 과민해져서 방귀를 많이 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속담이 똑바로 되려면 성못 내는 놈이 방귀 낀다. 요게 의학적으로 맞는 상태입니다. 자, 방귀 횟수가 잦아지는 세 번째 원인은 방귀가 많이 차는 음식을 먹으면 방귀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자, 요런 거를 고고창식이라고 합니다. 방귀를 많이 생산해내는 음식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섬유질이 많아서 장내에 많이 남아있는 고잔사식. 그 다음에 포드맵이라고 뒤에 설명드릴게요. 요 포드맵이 많이 들어있는 식단도 가스를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방귀 냄새 지독해지는 음식, 방귀 횟수 많아지는 음식을 정리해보면, 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브로콜리, 아몬드, 육류, 유제품, 달걀, 흰자는 냄새를 심하게 만들고, 브로콜리, 양파, 콩류, 유제품, 바나나는 횟수를 늘려요. 그래서 여기서 브로콜리랑 유제품은 횟수 냄새를 둘다 악화시킵니다. 그래서 방귀로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런 음식들은 피하는 게 좋겠다. 자, 피하는 게 좋은데. 자, 여기서 잘 보시면 지금 브로콜리, 양파, 콩, 유제품 이런 것들이 절대로 몸에 나쁜 음식들이 아니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죠. 가뜩이나 방귀를 많이 끼는 것도 나쁘지 않은 일인데, 그거를 줄이겠답시고 저런 음식들을 적게 먹게 되면 방귀 줄이려다 오히려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오늘 영상 전체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입니다. 어쨌든 주로 냄새는 이런 육류가 악화를 시키고, 횟수는 주로 이런 채소들이 악화를 시킨다는 거. 그 다음에 장내에 오래 머무를 수 있는 이런 섬유질이 많은 지중해 식단이 방귀 배출 횟수를 많이 늘렸다는 논문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 논문에서 이 식단이 방귀를 많이 만들면서 장내 미생물을 더 많이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 식단은 몸에 좋다는 뜻으로 이 연구를 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다른 논문, 요거 이제 고고창식이, 요것도 지금 궁금하신 분들은 멈춰놓고 캡처해서 요거 전부 다 읽어보세요. 요게 지금 방귀를 많이 만들어내는 음식들입니다. 요 논문에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자, 이런 음식을 먹으니까 방귀가 이렇게 많이 늘었다. 하지만 이 음식들이 나쁜 건 아니라는 거죠, 역시. 자, 그 다음에 포드맵. 자, 정말 많은 유튜버들이 방귀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무조건 포드맵이 잘못이다, 포드맵을 줄이라고 정말 많은 영상에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자, 이게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긴 한데, 사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왜냐, 포드맵은 아주 쉽게 설명하면 과민성 대장증후군 환자한테 안 좋은 음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포드맵은 방귀에 똑같이 적용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사과는 포드맵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이고, 바나나는 포드맵이 적게 들어있는 음식인데, 방귀에서는 반대로 사과가 방귀를 적게 만드는 음식이고, 바나나가 방귀를 많이 만드는 음식이거든요. 그래서 포드맵을 방귀에 똑같이 적용하면 이렇게 맞지 않는 음식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포드맵 많이 들어있는 음식이 역시 마찬가지로 몸에 나쁜 음식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포드맵을 줄이는 게 방귀 많이 끼는 환자분들한테 좋은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그렇게 적절하지 않다, 그 말은 100% 맞다고 볼수 없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방귀가 많이 만들어지는 원인, 첫 번째 공기 삼킴,
두 번째 과민성, 세 번째 음식들, 고거 정식이 이렇게 알아봤고, 요게 이제 3대 메이저 원인이고, 기타 원인으로 비행기를 타게 되면 이제 객실 압력이 낮아지면서 공기가 팽창해서 방귀가 더 많이 나올 수 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관략근 기능이 떨어져 있는 사람, 노인 여성분들, 변실금 앓고 계신 분들, 당연히 이제 변이 나올 정도면 가스도 많이 나오겠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방귀를 더 많이 낍니다. 남자가 식사도 더 빨리 먹고 방귀를 덜 부끄러워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방귀에 대한 고민. 방귀를 참으면 병이 된다. 는 고민이 있습니다. 자, 실제로 남친 앞에서 방귀를 참다가 배가 아파서 못 걸어서 휠체어를 타게 됐다는 이런 외국 기사도 있었는데, 뭐 방귀를 참으면 혈액을 타고 독이 들어간다, 암모니아 독소가 들어간다, 뭐 이런 괴담이 많은데, 전부 다 사실이 아닙니다. 방귀를 참는다고 해서 장기능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혈액으로 독이 들어간 일도 없습니다. 대장암이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대장에서 생성된 가스는, 자, 참는 사람이 아니라 원래 안 참아도 23%밖에 항문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나머지 77%는 원래 정상적으로 장벽을 통해서 흡수가 되거나 아니면 장내 세균에 의해서 제거가 됩니다. 그래서 질소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대장 모세혈관으로 흡수가 되고, 이 흡수된 거는 분해가 돼서 콩팥이나 폐로 자동으로 호흡이나 소변을 통해서 배출이 됩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질소는 언젠가 낄 다음 방귀 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아주 무슨 해외토픽에 나올 극단적인 사례를 제외하면 웬만한 사람은 아무리 방귀를 오래 참더라도 이게 트림으로 나올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에서 데이트할 때 방귀 억지로 참는 분들 건강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실제로 방귀를 만성적으로 오래 참으면 변비가 된다. 그 다음에 대장 개실이 생긴다. 이런 두 가지 질병에 대한 의혹이 실제로 있긴 하거든요. 변을 너무 오래 참아서 변비가 된다는 거는 이제 지난 시간에도 설명드렸듯이 대장에서 수분을 흡수하기 때문에 변이 딱딱해서 변비가 되는 거는 확실히 말이 되는데, 근데 제가 아무리 기사라든지 논문을 열심히 찾아봐도 방귀를 오래 참아서 변비가 된다는 거는 논문으로 증명된 거나 뭔가 그럴싸한 합리적인 설명을 제시하는 기사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물론 방귀를 만성적으로 참는 사람이 변도 만성적으로 참을 가능성이 많아서 변이 딱딱해지면서 변비가 된다고 추론은 해볼 수 있지만, 이론적으로는 말은 되지만 밝혀진 근거는 없다는 거. 하지만 개실, 요 대장 개실증은 요거는 실제로 논문이 있습니다. 방귀가 정체되면 개실 질환의 주요 원인이 될수 있다는 논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개실이 뭐냐면 대장 밖으로 이렇게 볼록볼록하게 주머니처럼 튀어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개실이라고 해요. 이거 자체는 병은 아닙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변이 끼어서 염증이 생기거나 뭐 출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실은 안 생기는 게 좋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방귀를 안 끼고 싶어서 고고장식인 섬유질을 만약에 줄여버리면 도리어 변비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변비는 방귀보다도 훨씬 더 기실에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은 섬유질을 많이 먹어서 변비도 예방하고 가스도 많이 생성을 해서 계속 끼는 게 기실을 예방하는 데 가장 도움이 된다는 거. 자, 그래서 방귀를 참는 게 대부분 건강에 문제가 없고 기실이 생기는데 조금 악화되는 요인을 줄 수는 있는데, 정말로 방귀를 참으면 절대 안 되는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장 운동이 안 돼서 방귀를 못 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스가 차 있는데 안 나오는 거죠. 즉, 장폐색증, 장무력증, 복부팽만 환자들. 뭐, 예를 들면, 아까 설명드렸던 맹장수술했다든지 이런 분들이 방귀가 안 나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안 나오고 있는 와중에 내가 심지어 참기까지 하면 진짜 이거는 장이 터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맹장수술하고 가스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일부러 참는 분들은 없겠지만, 이때 참으면 정말 위험천만하다는 거. 자, 세 번째, 방귀 상태가 변했을 때 이게 대장암의 어떤 초기 신호가 아니냐, 방귀를 너무 자주 끼면 이게 대장암의 어떤 증상 아니냐, 그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자,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방귀를 너무 많이 낀다, 방귀 냄새가 너무 지독하다, 이거는 대장암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하지만 암이 생기면 냄새 날수가 변할 수는 있다. 이게 말이 미묘하게 다르긴 한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냄새에 대해서 조금 설명 좀 드릴게요. 자, 우리가 희한하게 자기 방귀 냄새는 별로 독하지 않죠. 그게 내 방귀는 내배 아파서 낳은 내 자식이기 때문에 괴롭지 않다, 뭐 그런 말을 하곤 하는데, 그게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게, 사실 내 몸에서 나는 여러 가지 악취들 있잖아요. 뭐 겨드랑이 냄새, 사타구니 냄새, 발냄새, 소변 냄새, 똥 냄새, 이런. 자, 인간은 본인 악취에 대한 두 가지 본성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내 몸에서 나는 여러 악취들을 계속 맡아보려는 본성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내 몸에서 나는 악취들은 그렇게까지 괴롭지 않은 본성이 또 있어요. 자, 그게 뭐두 가지 이론이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자기가 맡았을 때는 그렇게 괴롭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 방귀 냄새를 남이 지독하다고 지적하거나 걱정해 주는 거는
그건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다지 별로 의미가 없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맡았는데도 내 방귀 냄새가 지독하다고 느낀다면 그거는 굉장히 심각할 가능성이 있어요. 특히 우리가 피비린내, 그 다음에 생선 썩은 냄새, 요게 암에서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리하면, 자, 내가 맡았을 때 방귀 냄새가 정말 지독하거나 생선 썩은 냄새, 피비린내 같은 게 난다. 그건 정말 대장암을 심각하게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방귀 횟수가 변했다. 이제 많아지는 것보다는 주로 줄어드는 게 더 강력하게 의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는 이제 갑자기 악취가 나기 시작한다. 이런 현상이 예를 들어서 한 달 이상 가거나 아니면 이런 현상 더하기 다른 대장암 증상, 즉 혈변이 나온다든지 뭐 살이 빠진다든지 이런 증상이 있고 이런 게 생긴다면 이분들은 반드시 대장암이 정말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반드시 대장내시경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방귀 냄새 때문에 암이 걱정되세요? 내 남편이 냄새가 너무 심해서 걱정되세요? 대장내시경 하시면 됩니다. 자, 그 어떤 암보다 대장암은 조기 검진이 가능한 암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45세 이상이라면 이런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대장내시경 꼭 해보세요. 자, 마지막입니다. 방귀를 줄일 수 있는 식단은, 자, 제가 오늘 영상 내내 계속 말씀드렸죠. 방귀가 많이 나오는 것 자체가 병이 아니다. 그래서 방귀를 줄이려는 식단이 몸에 안 좋은 식단이라면 전혀 이건 의미가 없는 거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논문이 있어요. 섬유질이 없는 식단을 먹었더니 방귀가 700cc 나오던 게 200cc로 줄었다. 이렇게 굉장히 방귀가 많이 줄었죠. 하지만 이게 좋은 게 아니죠. 이게 방귀만 줄었지 건강은 더 악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논문이나 이런 방법들은 전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귀를 줄이는 저고창시기를 하면서 몸에도 크게 해롭지 않는 그런 잘 돼 있는 논문을 찾고 찾아서 논문 두 개를 찾았어요. 자, 마지막으로 이 논문 두 개 설명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논문이 이렇게 건강한 성인을 방귀 성분을 정량 분석해서 이제 방귀가 이런 식단을 했을 때 많이 줄었다는 논문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논문에서 말하는 고고창시기는 이렇고 저고창시기는 이런 음식들이거든요. 궁금하신 분들은 이거 멈춰놓고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게 두 번째 논문이고 건강하게 가스를 줄일 수 있는 음식으로 요런 음식들을 요 논문에서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논문 두 편을 합산을 해서 제가 결론을 딱 내드릴게요. 자, 결론적으로 포드맵이 적은 음식 그리고 섬유질이 적은 음식을 먹는 게 기본적으로 가스가 적게 나오는 건 맞긴 맞습니다. 근데 이게 일부 맞지 않는 것도 있고 건강에 좋지 않은 측면도 있기 때문에 논문 두 개에서 모은 공통된 가스를 좀 적게 만드는 저고창시기는 생선, 상추, 토마토, 사과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고고창시기가 아까 유제품하고 콩이었기 때문에 우유는 락토프리를 먹는 게 도움이 되고 콩은 물에 불려서 그 불린 물을 버리고 먹는 게 방귀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유용한 방법이라고 해요. 여기서 락토프리 우유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면, 자, 우리가 저지방 우유가 있고 락토프리 우유가 있어요. 요게 저지방 우유는 이제 유지방을 줄인 거고 락토프리는 유당을 줄인 거예요. 유당을 줄여야 가스가 적게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방귀 많이 낀다고 저지방 우유 드시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자, 방귀 많이 끼시는 분들은 락토프리 우유를 드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결국은 방귀를 끼는 것 자체가 정상이기 때문에 너무 안 끼려고 저런 음식들을 찾아서 먹는 거는 그렇게 좋은 생각은 아니다. 건강에 도리어 안 좋을 수도 있다. 그래서 방귀로 고민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저런 음식을 찾아서 먹을 게 아니라 몰래 끼면 됩니다, 여러분. 몰래. 그래서 의사로서 오늘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전부 다 끝났고요. 방귀 몰래 끼는 방법, 요거 진지하게 제가 진짜로 링크 걸어 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천천히 방귀를 내보내세요. 엉덩이 살을 잡고 양쪽으로 최대한 벌려서 잔잔한 물결처럼 조용하게 방귀를 끼세요. 크게 기침을 하거나 큰 소음을 내세요. 걸으면서 방귀를 끼세요. 막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진지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방귀로 고민인 분들은 방귀를 줄이려는 음식을 찾는 것보다는 차라리 저렇게 몰래 끼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만큼 방귀를 끼는 거는 정상이라는 생각을 평생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방귀로 고민하는 환자분들께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조언입니다. 오늘도 세줄약으로 마무리할게요.
자,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은 여기, 관련 영상은 여기 봐주세요.